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A 수초대석의 유관리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총영사관의 윤승구 총영사님을 모셨습니다. 총영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가지 공간 업무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에 고맙습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나서 네. 직접 만나게 되니까 훨씬 얼굴도 아주 미남이시고 좋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WBA 초대석이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먼저 시청자들과 동포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WBS TV를 통해서 이렇게 동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총영사로 부임하고 나서 동포 행사 계기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계신 우리 동포분들을 만나면 항상 기분이 좋고 아주 힘이 난다. 제가 그렇게 인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워싱턴 하면은 이제 미국의 수도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공간이 여러 곳이 있는데 어느 곳인지 다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이게 워싱턴 총영사관 하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또 여러 가지로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워싱턴 총영사관의 그 역할 그리고 좀 현황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워싱턴 총영사관은 그야말로 이제 우리의 그 대미 외교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주미 대사관의 영사부에 속하는 대사관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총영사관하고는 조금 다른 기능, 즉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영사 분야에서 미국과 외교 교섭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미국에 있는 여러 총영사관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할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영사 4사람, 그 다음에 여기 현지나 또는 한국에서 채용한 행정원 13사람 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또 필요한 곳이네요. 네, 그리고 뭐 총영사관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외교관으로 근무하셨겠지만 이 워싱턴에 근무하시면서 정말 어느 행사를 가시든지 이렇게 저희를 행사를 꼭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동포의 한사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워싱턴 총영사관의 그 역할과 현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업무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현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워싱턴 총영사관은 역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 하면 동포 여러분과 이제 모국인 한국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제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는 사건과 사고 등등이 있을 때 어떤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곳이다. 총영사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우리 이제 그 동포 사회의 역할과 위상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욱더 모범적인 그런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의무가 네. 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와 보시는 곳인데 저희 총영사관에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원실에 1년에 약 한 3만 명, 하루를 치면은 한 100명 정도의 동포분들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여권, 경력, 호적, 비자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정부와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편리하게 미국을 방문한다라거나 하는 그런 제도들을 미국하고 이제 협의해서 좀 그 틀을 만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VWP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서 협정을 맺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미국 정부의 앞선 제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참고를 해서 한국 제도를 이렇게 가다듬고 하는데도 또 본국에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고를 하거나 네.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동포들이 볼 적에는 그냥 동포들의 기본적인 이제 민원 그것만 생각했는데 뭐 국민들의 여러 가지 권익 또 보호 그거 외에도 그 업무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재 현안에 특별히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네. 이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동포사회에서 그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그런 데 네, 관심들이 네. 많으신데 그것도 일정한 이제 기반이 조성되면 한국 정부에서 이런 동포사회 노력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절한 건의를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큰 현안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개척하겠다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미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다음에 이제 위상이 강화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작년 말에 주로 이제 2세가 되겠죠. 2세 중에서 미국 사회에서 튼튼히 자리를 잡고 이미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을 모아다가 앞으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를 어떻게 더 그 좀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네트워킹하는 행사 같은 것들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발굴을 해서 이렇게 좀 저 구체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저희들은 좀 큰 현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를 저희들의 정말 그 정말 항상 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더 총영사 관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장래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2세들에 관한 그 강의 역할까지 해주시고 그 네트워킹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동안에 정말 그 저희 동포들이 이제 바라던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뭐 이제 그 운전면허를 이제 이곳에서 쉽게 변경할 수 있다든지 그 외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저희들이 들었던 그 동포들에게 수혜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좀 차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여기 이제 총영사로 부임을 하고 나서 좀 우리 동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여기서 기반 그 제도 조사를 해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미국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시는 그런 한국 분들이 바로 미국 면허로 바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그 운전면허를 내는데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이라는 네. 어려운 말로 긴 말인데요. 그 저희가 메릴랜드하고 2010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하고 나서 네. 메릴랜드가 처음이었고 아주 그 다음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게 이제 버지니아가 2011년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다시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하고 해서 저희 관할주하고는 다 운전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를 가지고 미국에서 운전을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각 주 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협정을 맺어서 한 것인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미국에서 동포분들이 많이 사시는 여러 주에 이 제도를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개 주하고 그런 협정이 이제 맺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주로 전체가 다 확산이 된다면 상당히 그 우리 동포분들이 편의 증진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사례를 이제 조금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정확하게는 2월 하순인데 우리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미국 그 수용 시설에 수감되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큰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영어 해독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한국 신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이제 강하게 네. 제기가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감시설에 가면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일일이 대응해서 저희가 편지를 내거나 해서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미국 수용시설 당국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개선을 요청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한국 신문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이때까지는 미국 수용시설에서는 영어하고 스페인어로만 된 그 신문만 반입이 가능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9.11 이후에 이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제기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그런 교정 단계에서 자기네 내부 법령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좀 긴 설득과 그런 사전 노력을 통해서 한국 신문도 수용시설에 이렇게 반입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2월달에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직접 그 수감되어 있는 한국 국적자들 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한국계 네. 동포분들도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참 우리 동포들이 큰 역할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구공사관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 간의 외교 관계라는 게 대사급 관계가 지금은 일반적으로 돼 있지만 공사 관계가 일반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사관이라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사관격이 되는데요. 그 공사관을 그 공사관의 역사적인 가치에 주목해서 그걸 매입하려고 처음에 시도했던 분들이 우리 미국에 계시는 동포분들입니다. 특히 워싱턴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력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 공사관을 저희가 대한민국 정부가 사실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동포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모금 운동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공사관을 매입을 했는데 이 처음에 이런 노력을 선도했던 우리 동포분들 적게는 10불을 기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많게는 몇만 불 단위로 기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그 성각적인 노력을 조금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그 안에 그 시설물이라 할까 그런 것들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동포분들의 노력이 끝까지 이렇게 좀 남을 수 있도록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본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다고 이제 생각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이런 데 크게 보도가 돼가지고 많이 이제 동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스피드 스케이팅 그 대회에 출전을 해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주로 이제 영주권을 가진 학생들이었습니다. 네네네.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상당히 입상을 해서 세계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 바로 그런 걸 목전에 두고서 조금 절차의 흠결이 있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했습니다만 그 결승 리그에 진출을 못하게 된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금의 보호를 기본 책무로 하고 있는 청영사로서 이런 거를 접하고 나서 바로 미국 올림픽위원회와 또 빙상연맹 총재에게 그 공식 서한을 전달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또 이제 물론 저희들만의 노력은 아니고 여러 동포사회 또 직접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어필하고 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 어린 학생들이 그 대회는 나갈 수 없게 됐지만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되는 대회에 미국 정부가 직접 비용을 대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아쉽지만 그런 하여튼 후속 조치가 있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재미난 사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다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그 현안이었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예, 그것이야말로 우리 동포들에게 또 이제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실생으로 지켜되는 거 아니십니까? 정말 청소년 계실 때 그런 정말 귀한 그 결실을 맺어주셔서 또 앞으로 또 더 많은 주로 또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당히 소외된 지역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형무소, 프리션에 있는 우리 또 교포들 또 계신 분들이 그 언어 문제도 있지만 또 한국 신문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감회에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공사관 건물 매입, 그 다음에 또 온부주맨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내용을 보면은, 동포들이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 총영사관에서 또 직접 대면 업무로서 이제 락빌이라든지 NNDH께 나와주셔서 영상 업무도 해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그 많은 총영사관의 그 업무 내용 또 그런 것에 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또 예, 것이 일어나기를 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전부도 너무 딱딱한 얘기가 됐는데요. 일반 동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총영사관에 계신 분들 또 대사관에 계신 분들 이제 명칭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영사하고 청사관하고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 근데 좀 구분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외교 관계라는 게 이게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좀 특수한 분야다 보니까 그런 좀 혼동이랄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참사관이라 하면 이거는 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외교관계에 관한 옛날 협약을 보면 외교관의 등급은 직급은 네네. 서기관, 참사관, 공사 참사관, 공사 대사 이렇게 직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 참사관은 중간 정도의 미드커리어 정도 되는 직원의 직급을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영사라 함은 직급이라기보다는 네네.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르는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사 진행을 네. 하는 영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직급이 참사관이라도 영사고 서기관이라도 영사고 심지어는 공사라도 영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영사관의 최고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를 이제 총영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영사하고 총영사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게 영사관의 경우에는 뭐 참사관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사관이라는 것은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직급을 칭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다 영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총영사 외에는 다 영사라고 부르시는 게 정확한 말이 되겠고 네. 그다음 이제 주미대사관에는 영사관의 참사관이라고 통칭 호칭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영사로 부르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한 중견급 직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좀 그 직원의 경험과 경력을 감안해서 보통 참사관으로 네. 이렇게 호칭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네. 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직급과 직능으로 이제 구별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이제 호칭하게 될 경우도 있겠네요. 같은 분이라도.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예, 잘 알겠고요. 그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이렇게 총영사님께서는 이제 외교관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직업 중에서 그 외교관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 동기와 배경과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학생 때부터 국제 문제라 그럴까 또는 예. 역사 문제 이런 거에 좀 원래 관심이 조금 남다르게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심이 있던 차에 저라고 뭐 특별하게 애당초부터 난 꼭 외교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상당히 나라가 뭐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좀 어려웠던 시기인데 네. 외교관 하면 이제 막연하게 조금 선망하는 그런 그렇죠. 직업군이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나라를 대표하고 어디 다니면은 뭐 국기를 달고 다니고 뭐 하는 그런 그 좀 외교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그에 조금 뭐 좀 제가 좀 많이 관심을 기울였다 볼까요? 네. 그러던 차에 대학을 들어와서 그런 분야에서 쭉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해서 이 분야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네. 들어와서는 주로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일을 쭉 저는 이제 했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된 거는 약 한 25년 정도가 됐는데, 올해가 이제 정확하게 만 25년 네. 정도가 됐습니다. 제 외공관은 첫 근무지가 이제 여기 주미대사관에 제가 한 17년 전에 와서 3년 근무를 했고요. 첫 네. 근무지가 이제 주미대사관이고, 또 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나라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에 이제 우리 그 국제기구가 크게 있는데, 그러니까 유엔의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다 그러면 유럽 본부가 제네바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 유엔 네.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네바 대표부에서 또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도 좀 근무를 했고, 요번에 이제 워싱턴에 다시 와서 제 공간 근무로는 이제 다섯 번째가 되고, 직전에는 청와대 외교비서관실에 근무를 하다가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는 그 북핵 기획단이라는데 제가 심의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총영사로 주미 총영사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입부하셨다고 그러나요? 네, 지금 이 4번 시가 됐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왕 여쭤본 김에 이제 그 어떻게 그 외교관들의 그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또 승진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외교관의 평가와 승진이라는 게 네. 다른 직능 분야하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아, 차이는 없고 다만 이제 일반 사기업과 같은 데는 실적이라는 게 객관적인 지표로 명확하게 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많이 이제 좌우를 해서 승진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공공 분야라는 거는 이제 정량 지수보다는 어떤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고 하는 좀 계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것들이 이제 근무 경력, 실적, 그다음에 그 보직 경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좌우를 하게 되는데요. 외교부도 마찬가지로 근무 경력 뭐 조금 나쁘게 들리면 연공서열이라고 그래요. 근무 경력 네, 그렇죠. 플러스 또 자기 실적이 기반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승진이 이루어지고 네. 외교관은 조금 다른 직능하고 좀 차이가 난다고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것은 승진도 중요하지만 보직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참사관이라도 워싱턴 대사관에 있는 참사관과 또 아프리카 아주 작은 나라에 있는 참사관은 자기의 그 맡은 역할이라 할까 책임의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혼자만 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도 가 있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직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보직 같은 것들도 이제 그간에 해왔던 그 자기의 보직 경로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한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하고 다른 특히 공직 분야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좀 재미난 측면은 그 보직에 따라서 아주 그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렇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요즘에 이제 외국어 실력은 좀 말할 나위 없겠고 그 보직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또 보직에 따라서 본인의 그 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또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후학들 중에서, 나도 이제 외교관이 돼야 되겠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제 결심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데, 외교관이 되는 길, 방법,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해외 동포들이 이제 외교관이 될 수 있는 방법, 예,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사실 들어왔을 때는 외교관이 되는 길이라고 질문을 받으면 아주 답이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외무고시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외무고시를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었고 네. 그보다 좀 직급을 이제 좀 낮게 해서 들어오는 외무행정직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랄까 하는 것들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외교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래서 외교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외교 아카데미에 가서 상위 한 75% 안에만 들면 외교관으로 임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 외교 아카데미를 마련하게 된 경위는 예전에는 뭐 저 고시공부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보다 필기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뭐 절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독서실에 가서 1, 2년 동안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현대 국가관계라는 것 또는 외교의 업무가 원체 다양해서 그런 방식으로는 그 국제 경쟁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그 유능한 외교관을 양성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반성의 기초에서 좀 다양한 분야의 가능성이 있는 인재들을 모아다가 재교육을 시켜서 외교관으로 이렇게 충원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동포분들 중에서 네네.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학력이나 이런 거에 제한은 없지만 보통 이제 대졸자 대학원 졸업자들이 보통 들어가서
거기서 1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 공부한 성적에 따라서 외교관으로 임명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특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특채. 외교부는 이제 하는 업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한 외국어의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는 법률 전문가의 수요가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군축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좀 특수한 분야 영역에 직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야의 직원들은 외교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선발해갖고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기능을 해서 이제 특채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채를 통해서도 지금 많은 직원들이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제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외교부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미래를 좀 이렇게 자기가 좀 앰비션이 있고 하는 분들은 네. 대부분 외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가면 중견 간부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많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유리한 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이제 영어가 거의 국제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영어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영어 구사력이 이제 아무래도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동포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이런 제도가 없을 때도 미국에서 이렇게 교육받았던 직원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외교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법부에도 이제 로스쿨을 통해서 등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교 아카데미 특히 이제 동포들 동포 어르신들 자제분들이 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정확한 통로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전문성을 필요한 그 분야는 또 따로 네. 특별히 채용해야 되는 그런 또 길이 있네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떻게 그동안 이제 외교관 하시면서 경험상 보실 적에 그래도 외교관이 되려면 최소한도 이러한 자질과 덕목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이제 외교라는 것도 사실 이제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친구를 만드는 그 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일반적인 외교관이 되는 덕목이랄까 자질이랄까 할 때는 역시 요즘은 소통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네트워킹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교의 고전적인 아주 원래 본래의 영역이라는 게 국가의 안전보장 뭐 이런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모국은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네 개 나라의 이제 주변국, 네 개 나라를 주변국으로 두고 있고, 그러니까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큰 그 과제와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전략적인 사고,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재가 많이 필요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킹 능력, 전략적인 사고력, 뭐 이런 게 있고, 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아주 큰 범위의 이야기지만 저는 판단력이라고 봅니다. 이 외교의 영역이 다른 분야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네. 이 외교관 하면은 보이는 것보다는 되게 어려움이 많은 직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의 네. 과정 중에서 판단력이 대단히 그 필요로 하고 네. 그 판단 하나가 또 국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대단히 중요한 그 게 되겠는데 판단력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붙어도 어느 누구도 생리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단련하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많이 배양되고 길러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게 대단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다시 조금 부연해서 좀 재미나게 말씀을 드리면 외교관 그러면 많은 분들이 파티하고 뭐 사교 뭐 이런 걸로만 연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분야보다 대단히 좀 어렵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일의 범주가 상당히 넓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무 공무원 하면 세법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외교관이라는 거는
A부터 Z까지 모든 분야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대단히 광범위하다. 정부의 기능 중에서 해외에 관계된 기능들은 어느 정도는 다 대부분 또 읽고 있어야지 되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다. 그래서 각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좀 소양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모임에 가면은 그 문제에 관한 것만 묻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세일즈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A부터 Z까지 기본적으로 거기에다가 인문학적 소양과 예능 문화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도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흐름에 따라갈 정도의 광범위한 소양이 좀 필요한 분야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좀 어렵다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제가 보직 이야기를 했는데 보직이 좀 어려운 대로 되면 자기 혼자만 가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가족을 다 통반해서 그렇죠. 네.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직에 대한 어떤 스테이크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분야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아이가 6개 나라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좀 가정생활을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킹 능력, 전략적인 사고력, 그다음에 판단력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자리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보이는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는 분야다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이 조금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또 이제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역시 이제 나라를 대표해서 국익의 천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직업 영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대단히 보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천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식견을 갖는 그런 훈련이 되게 사실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일반 대학생들도 한국의 대학생들도 대학을 가면 바로 졸업하지 않고 인턴십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국제기구라든지 이런 국제 분야의 인턴십 같은 걸 직접 한번 해보고 자기가 체험적으로 이런 영역에서 일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한 저널이라든지 신문을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읽고 해서 이렇게 그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또 나름대로의 그 판단력 이런 거를 좀 기르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거하고 조금 상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요즘은 외교 영역이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리스트 그래서 뭐 그냥 대충 하는 정보에 가지고 안 되는 분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분야에 국제사회에서 나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라는 분야에만 막 천착해갖고 수십 년간을 그런 걸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말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자기가 다 준비가 이제 많이들 돼 있을 텐데 광범위하게 아는 것 플러스 또 조금 상충될 수도 있지만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 그래서 제너럴리스트적인 배경을 가진 스페셜리스트 이런 그 기초가 대단히 필요한 상당히 그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미국 동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에 대한 그런 또 조금 수월성 이런 게 있고 또 해외에서 여러 문화권에서 또 자라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건 뭐 그냥 겉으로 막연히 화려하다 이런 거로 접근하면은 또 그렇지 않네요. 전문성 플러스 뭐 깊이도 알아야 되지만 또 넓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담 없이 이제 스스로 배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그 외교관의 책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또 가정사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대신 또 그 자긍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걸 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의 지망하는
학생들이나 후학들에게 그 많은 그 기본적인 소양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뭐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교라는 것이 어떻게 국력하고 또 비례도 하는데 세계 속의 한국 외교의 또 외교관의 위상 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외교라는 게 용어는 다르지만 저는 사실은 이게 외교라는 게 국력과 상당히 직결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하고 지금하고 아주 클리셰같이 들리지만 사실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 네네. 인구 규모로 5천만 이상 또 GDP 규모로 1인당 GDP 규모로 2만 불 이상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일곱 나라밖에 없는데 한국이 이제 일곱 번째 나라가 작년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커진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외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기억하시겠지만 G20 정상회의도 유치를 했고 그렇죠. 또 뭐 해관보 정상회의라는 것도 저희가 또 지난번에 했고 네. 또 이번에는 안보리 이제 이사국이 됐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개인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인이고 네네. 월드뱅크의 또 총재도 한국분이 한국계 미국인이고 이런 식으로 두드러진 역량을 가진 그런 한국분들이 나와서 우리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국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감을 하실 텐데, 저희의 그 국력이 신장됐다는 게 비단 여러분 뭐 삼성, 현대 이런 경제적인 규모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한류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는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두드러진데, 저는 이런 일반적인 거에 주목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대한민국의 지금 대학 졸업자들의 80%가 고등학교 졸업자의 80%가 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고 아주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의 활력 이게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내는 자원봉사자 규모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진짜 전쟁의 참호 속에서 폐허 속에서 지금 세계에서 상당 부분 그 자원봉사자를 내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그 도전 정신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네. 그게 외교를 또 강하게 하고 하는 그런 기초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질문하신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토대는 저희가 이제 재외공관을 전 세계 159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외공관도 상당히 많고 외교의 그 영역과 관여 수준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추상적인 말씀보다 제가 좀 직접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앞에 17년 전에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외교관 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 요번에 다시 와서 제가 느끼는 것은 대단히 한국을 보는 눈이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의회에서조차도 각 나라마다 이제 코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코커스가 미국 의회에서 세 번째 규모입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큰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는데 그럴 정도로 각 분야에서 이렇게 상당히 한국에 관한 그 한국의 위상이 높고 한국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도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중요한 문제를 먼저 상의하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이런 그 위상이라 할까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개개인의 뛰어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250만에 달하는 우리 그 미국 동포들 이게 우리가 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250만의 우리 한국 그 동포분들이 비록 소수계이지만 각 분야에서
아주 모범적인 커뮤니티를 이루고 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를 하는데도 대개 도움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17년 전하고 비교하면 뭐 지금 여러 가지 격세지감이 많이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현재 그 외교관의 위상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포들과 시청자들께 이렇게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그 WBS TV를 통해서 동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되게 대단히 다행스럽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제 성공적인 그런 이민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을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인의 위상이 이렇게 높고 또 250만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수가 되는데 각각 개개인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업적을 가지신 한국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한국계 미국인들의 기여와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와 그 성공 신화에 대해서는 미국 그 분들도 상당히 평가하는. 그래서 한국을 한국 정부의 관리로서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좀 자부심도 있고 우리 동포분들이 대단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미국은 특별하게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또 우리 그 구한말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 독립운동,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 미국 동포들이 우리가 독립시부터 또 나라 건국,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큰 도움을 주신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동포분들하고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서로 윈윈하는, 동포가 잘 돼야 대한민국 정부가 잘 되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가 잘 돼야 또 대한민국이 커지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야 동포분들도 더 어깨를 펴실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한민국이 오늘날 부군 상승기에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 동포분들이 노력해서 만들어주신 결과이기도 하고 또 그 덕을 또 동포분들이 보시는 거다, 이런 관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이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더 나은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일단 저는 생업에 성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생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일단 우리끼리 단합하고 우리끼리끼리 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좀 네트워킹을 해서 우리 프랜드 커뮤니티의 역량을 높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더 많은 또 성취를 쌓고, 이런 노력들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미 관계 또 우리 외교를 발전시키는데도 동포분들이, 더 나아가서 한국을 발전시키는데도 동포분들이 중요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소수계로서 더 자리 잡고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동포분들의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더 정비하고 또 좀 더 지원의 여지가 있을지 계속 이렇게 검토하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동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과 공용하는 그 보완작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더 열심히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총선님께 바쁘신데 불구하고 나오셔서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을 드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워싱턴 총영사관에 윤승구 총영사관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